100만원도 받고 200만원도 받고 이렇게 쓰면서 이제 섬에 와가지고 아이 이거 올해부터는 안 줘도 돼요 그냥. 그래도 그럭저럭 지내던 주민들 사이는 2011년부터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. 펜션 총관리인은 이때부터 벌어진 마을 사건들을 메모해놓고 있었습니다. 그는 2011년 1월에 뽑힌 어촌계 출신 이장이 자신을 고소한 게 고소고발전의 서막이었다고 말했습니다. 첫 번째 1번이 뭐였어요? 고발 1번이? 기름 도둑질한다. 전기 도전하고 네. 도전해가지고 저쪽에서 신고를 한 거예요. 네. 좋다. 너도 그런 법법회의 하지 마라. 지금부터 법법회의 하면은 내가 고발하겠다. 엄마 씨가 장사하는 식당에 무가 있지. 공유수면에 장사하는 해녀 아줌마들. 그죠? 해녀 아줌마들. 그분들 못 받게 돼 있으니까 철거해라. 그때부터 해녀 할머니들도 펜션 측과 완전히 돌아섭니다. 몇 번 나가셨어요? 고발. 아니, 우리 맥북 갔어. 우리 나와서 고발하. 어디를? 법원에요? 법원에, 서천에. 한사 앞에 가고. 주로 이유가 뭡니까? 여기 앉아서 이거 한 이거 흥감, 진짜 흥감으로. 그 뒤론 무차별 고소고발전. 펜션 측, 어촌계 측 누구랄 것도 없습니다. 이렇다 보니 주민들 간 고소고발과 신고 등이 100건을 넘겼습니다. 경찰도 골치 아프긴 마찬가지입니다. 저는 뭐 적극적으로 그게 마을에 문은 일하고 문은 일하고 뭐래요. 그 동네가 지금 저것 때문에 가보고 싶은 선택한 행정에서도 저기 난처하게 되고 있어요. 인심이 흉하니까. 극도로 갈라선 민심은 올해엔 마을 이장도 뽑지 못했습니다. 배나 잘 지키라. 저기 가서 배나 잘 지키라. 배나. 이장 자체가 고소고발하고 자꾸 지거되니까는. 그럼 공식적으로 이 마을엔 이장이? 이장이 없어요. 없습니다. 그럼 마을에서 이런 분쟁이 벌어지고 그러면 마을을 대표할 사람은 없는 거네. 대표성이 없지요. 소 매물도를 관할하는 면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. 면사무소는 한산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. 직권으로 그냥 둘 중에 한 명 골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. 그거야. 그게 했을 때 과연 뽑힌 쪽과 안 뽑힌 쪽에서 역시 안 뽑힌 쪽에서 그걸 숨을 하느냐 안 한다 이 말입니다. 결국은 치고받고 싸우고 지금도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또 치고받고 빚만 주는 거야. 그뭐 50도 50 비중이 돼가지고 뭐 한쪽 편에서 막 한쪽에서 물고 늘어지고 대안이 없고 그 기장인들도 그 매물도라고 하면 다 조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늘막을 치고 있는 이 사람이 마을 어촌 계장입니다. 천막 치죠? 예? 그늘막 굉장히 이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일사병 들려가지고 탁 쓰러지는 것보다 낫다는. 10년째 어촌계장을 맡고 있는 그는 마을과 어촌계는 엄연히 분리돼야 한다고 말합니다. 우리 마을에서 기름값하고 작업할 때 자체 기름값하고 쓴다 그러면 한 3천만 내외 쓰면 딱 맞는데 펜션이 덜 쓰고 전기가 많이 쓰고 하니까 이게 배로 나가는 거지. 우리 어촌계 돈을 굳이 당신한테 경비를 쓸 이유가 없다가지고 마을하고 어촌계를 분리를 합니다. 2011년도에. 어촌계장의 조카인 전 이장도 펜션 주민들은 섬 주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. 사실은 저분들도 펜션에 직원으로서 이게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. 솔직히 국내 문제예요. 주소지망이라고 주민이라고 하는데 요 마을에서는 그렇게 안 봅니다. 언니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러 온 사람이잖아요. 매점을 하는 어촌계장 동생, 식당을 운영하는 어촌계장 자형까지. 어촌계 주민들은 대부분 친척 사이입니다.
지금은 펜션을 운영하는 이 사람. 어촌계장 조카가 이장을 하기 전인